네, 아까 볼륨 단쪽에 릴레이가 청소를 했는데 좀 상태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볼륨 단 쪽에 있는 릴레이 이 부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. 똑같은 모델이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요 모델명을 적어가거나 사진을 찍거나 떼어가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대체품을 웬만한 판매점은 알고 계세요.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면 됩니다. 요 릴레이 구입가는 1,000개당 1,000원입니다. 뭐 택배비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뭐 되게 저렴, 부품 자체는 오디오 부품들 웬만한 것들 되게 저렴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정성과 그런 수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 높지 않은 비용으로 시간이나 이런 노력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. 일단 요 릴레이를 제거하는 게첫 번째가 되겠습니다. 릴레이 교체에 대한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고요. 이렇게 흡착기를 사용해서 릴레이가 연결된 부분에 열을 가하고 제거해 주면 됩니다. 저는 요 흡착기랑 요 인두기 제가 한 20년은 쓴것 같아요. 국산인데 고장도 안 나고 엑소 구형이에요. 굉장히 오래된 모델인데 고장도 안 나서 오랫동안 잘 쓰고 있습니다. 최근에 지인이 인두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그냥 택배비 아낄 겸 같이 하나 사두고 있는데 뭐 고장 날 때까지는 썼다가 바꿀 생각입니다. 이 흡착기도 되게 오래되어서 스프링이 힘이 좀 없고 요 주둥이 쪽좀 녹은 부분들 때문에 흡착의 압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. 너무 싸구려보다는 그래도 한 중급 정도? 그렇다고 해서 막 5만원짜리, 10만원짜리까지 굳이 안 쓰셔도 웬만한 수리는 하실 수 있어요. 당연히 좋은 장비, 또 구성 다 갖추시면 좋은, 더 원활하게,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,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너무 구형보다, 또 하코 같은 거, 짝퉁 같은 거 지금 인터넷에 되게 많이 팔고, 직구 같은 거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데,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보기는 되게 좋고, 고급질 것 같습니다만,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얼마 못 쓰고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일단 흡착 나블 얼추 제거를 했습니다. 나비 흡착기가 좋지 않아서 완전히 빠지지 않은 경우는 한두 개 정도 좀 나비 남았죠? 그런 부분은 그 부분만 좀 다시 열을 가해서 밀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기존 릴레이를 제거를 해냈습니다. 이제 새로운 릴레이를 이제 해당 위치에다 좀 맞춰놓겠고요. 나블 제거할 때 나비 좀 제대로 안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 까다로워지는 면이 있어요. 저도 지금 하나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라기보다는 구멍이 딱 노출이 되지 않는 정도까지만 제가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넣어 놨습니다. 초점이 좀 좋지가 않네. 다시 이제 집어넣었고요. 납땜을 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납땜 다 완료를 했고요.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뗀 부분이 약간 날아갔다 보면 선이 이어가 나가는 길이 있어요. 그런 부분에다 이어서 붙이시면 됩니다. 일단 요 볼륨부 릴레이 교체를 이제 완료를 했고요. 이렇게 열었을 때 볼륨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다면은 이 볼륨을 청소를 해주거나 교체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을 텐데요. 아직 볼륨의 상태가 좋습니다. 전동 모터 같은 경우는 약간 구하기가 어렵긴 한데요. 청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런데 지금 요 사이로 구멍이 보이실 겁니다. 이쪽에다가 접전 부활체를 넣어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은 이동을 반복해 주시면 되고 또 요쪽으로도 구멍이 또 있어요. 요쪽까지 강하게 분사를 해서 내부에 접점이 닿을 때까지 분사를 좀한 번에 좀 시원하게 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. 요쪽에 이제 EQ 고음, 뭐 저음, 밸런스 조절용 노브가 되겠는데요. 이런 쪽은 좀 저렴한 거고 교체도 좀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.
볼륨의 가격도 저렴합니다. 뭐 교체해 주셔도 좋고 자주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노이즈 조금 움직였을 때 발생하는 노이즈 정도에서는 좀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. 아주 고가 앰프가 아니라면요.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고 저는 이제 다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임시로 조립을 했고요. 완전히 덮개가 나머지 고정 부분들은 다 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테스트를 해 봅니다. 소리 정상적으로 잘 나는 걸 확인했고요. 이제 문제가 없는 걸딱 그냥 딱 느꼈을 때 소리도 더 좋아진 느낌 듭니다. 노화된 접점이 신형 신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. 이제 완전히 다시 조립만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. 한동안 문제가 없을 거고요. 메인쪽 릴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노화가 되면 같은 방식으로 낮은 가격에 쉽게 수리해서 비싸지 않은 앰프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쳐서 쓰게 되면 오랫동안 또 다시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